날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35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것이면서 이제 더위가 완전히 꺾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8월 둘째 주가 되면은 동해 위쪽 북쪽 바다는 발 담그면은 좀 발이 시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8월 첫 주까지가 가장 덥고 8월 둘째 주부터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또 6개월이 지나면 2월 첫 주까지가 가장 춥고 2월 둘째 주부터는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연의 신비죠. 저기 보이는 태양은 지금도 끊임없이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핵융합 발전을 해서 무한대 에너지를 우리한테 지금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핵시대에 태어나서 핵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연에 있는 핵이면 좋지만은 저렇게 살인마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을 언제든지 도살할 수 있는 저 도살범, 뭐죠? 우리 푸주간 주인을 뭐라 해야죠? 죄송합니다, 푸주간 주인들. 그렇게 소를 잡듯이 사람을 잡는 저 악마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안한데 막을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압살하려고 저렇게 설치는 저런 750만 미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압살한 전주김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살인마가 핵무기까지 가지고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저 중국 주사파 악마 정권은 그 주사파한테 잘 보이려고 가진 아양을 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년 이맘때부터 북한이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끝부분에 있는 나호티카에 향했다가 석탄을 갖다 보내주고 또 그 석탄을 우리나라나 또 외국 배가 북한 석탄을 싣고 와가지고 동해에다 갖다 주고 포항에 갖다 주고 인천에 갖다 주고 이렇게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세계가 핵제재를 하고 있고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재앙덩어리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결에 기반해서 제정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북한에 광물질을 팔아준 것이 이게 할 짓입니까, 못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치 살인마에게 사람을 많이 죽이라고 잘 가려진 이한 칼을 갖다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수백만 톤의 석탄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다 지금 떼고 있는데 그걸로 겨우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겨우 한다는 짓이 원자력 발전을 폐기한 대신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라늄 239 1g을 떼게 되면은 석탄 6,000톤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석탄은 세계에서 가장 질이 낮은 저품질 탄입니다. 그래, 최고 싸구려 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에너지 조금 나오고 공해는 많이 나오는 탄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쓰레기 탄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에서 떼서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더러운 연기와 화학물질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라늄 238을 떼게 되면요, 깡통 하나만 떼도 거의 한 도시가 전기를 하루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수조에 담궈서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폐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해요. 그런데 저 문재인 일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한 만화 영화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슨 아입니까? 원자력 발전을 폐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가 만든 핵발전 원자력 발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기술, 최고의 경제성,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 기술을 그냥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고 핵발전을 폐기하고, 그리고 저 북한의 쓰레기 연탄을 사다가 그것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수입하다 핵 원자력 발전 대신 석탄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대기를 쓰레기로 만든 저 악마 문재인 일당을 타도합시다. 저 악마 문재인 일당을 타도합시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은 어떤 환경의 위해도 없고 공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쓰레기 북한산 석탄을 떼가지고 원자력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요, 그 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이 공중에 떠다니는지 아세요? 우리는 전부 다 비염이 걸리고 폐병이 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우리 자선과 또 뿐만입니까 여러분, 바다의 해양 생태계, 우리가 먹는 바다의 조개와 어패류까지 전부 다 오염돼서 우리의 먹거리가 전부 다 오염되는데 이것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나 때면요, 대한민국이 큰 도시 몇 개가 전기를 쓸고 남습니다. 올해 전력 피크가 사상 최고였죠.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지 않으면요, 우리 집에서 전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일당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폐기한다고 계절을 떨었다가 갑자기 겁이 나니까 돌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언론이 보도하니까 언론이 사기쳤다고 거짓말했죠. 자기들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돌렸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에 이 쓰레기 공해 발전으로 이 여름에 최고의 피크치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후한무치하고 낯두꺼운 종북좌파 주사파 정권, 우리 국민의 힘으로 타도합시다. 타도하자. 타도하자.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똑바로 차려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의 한 15,000명마다 한 명씩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300마리의 국회 똥개를 뽑아서 여의도 개사육장에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개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작년 10월 달에 촛불 인민재판 세력들이 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별의별 지랄을 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촛불 광란의 폭도들에게 쫄아가지고 경찰도 쫄고 법원도 쫄고 검사도 쫄고 국회 통계도 쫄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그것을 법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헌법 개판소 개들이, 8마리의 똥개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정면으로 위법하고 대한민국의 의법 적법한 박근혜 대통령을 법에 의지 않은 용으로다가 탄핵하지도 않고 파면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의회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촛불 선동, 인민재판 세력들이 설치는 직접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 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국회 똥개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스팔트의 애국자들이 이제 나서서 우리도 저 촛불 인민재판 광란의 무리들이 폭동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정부를 전복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2018년 8월 15일 8.15에 여 광화문 일대 서울역과 신청 앞과 대한문과 그리고 청계천과 을지로와 태계로를 가득 채우는 1차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재인 일당에 대항해서 촛불 종북주사파들 그 악마들이 벌였던 난동, 그것을 앞지르는, 압도하는 천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에 쓰러진 민주공화국과 헌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안방에서 애국자 인내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애국자란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한 설모가 치나 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대한민국에 무너진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일곱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백여 명이 지금 감방에서 투옥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안방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누워서 뉴스나 보면서 자기가 애국자라고, 자기가 공무원 출신이라고, 자기가 경찰 출신이라고, 자기가 하사원 출신이라고, 자기가 장교 출신이라고 애국자라는 말을 거두십시오. 그 따위 하려면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경찰 출신, 공무원 출신이란 말 때려치고 집에서 좌빨들 노름이나 보고 신선 노름이나 하다가 공산화된 조국에서 북한 인민주의 빨갱이들한테 학살당하는 것이, 그것이 수순입니다. 여러분,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됐습니까? 학살되기도 전에 도망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김일성이가 세기와 더불어난 자사들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게 되면 3천만 명을 죽이겠다고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2판, 4판, 공사판이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는 것이 애국, 을병의 자세가 아닌 걸 먹었습니까, 여러분?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에 의회민주주의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죽었습니다. 촛불, 인민재판, 선동세력, 종북좌파, 폭도들이 이미 청와대를 장악했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했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촛불, 폭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제 불법을 사용한 저 인민재판, 촛불, 폭도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 1천만 태극기 애국의병이 일어나서 목숨 걸고 8월 15일 날 싸워야 할 것입니까? 여기에 나설 수는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촛불 인민재판 세력들은 자기들이 정상적인 싸움에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선을 확대해놨습니다. 전선을 확대해놨어요.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자기들이 100% 치니까 드루킹에서 몸통이 김영수가 드러났고 김영수를 족치면 그 김영수의 몸통 문재인이가 100%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선을 다양화시켜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기무사를 없앤다고 지금 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2004년도에 노무현이를 탄핵한다고 난리쳤을 때 그때도 김우사가 뭐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도 김우사가 똑같이 개헌령 준비를 다 했고 서류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노무현이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 비서실장이나 그 자제들은 지금 문재인이나 그때는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데 친놈들이 한 거는 아무 죄가 없고 그때 촛불인민폭동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얼마든지 청와대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세력이 나왔죠? 그래서 개헌령을 준비한 건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2004년도에 노무현이 탄핵 때는 만든
계엄령 준비 문서는 왜 안 까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쳐내려오려면 6.25 때하고 똑같습니다. 포천 의정부를 가로지르는 1번 국도와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 춘천을 거치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관선도로로 적이 침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천 의정부 측선에 대전차 장애물을 문재인이가 다 없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육군의 두 개 사단을 없애고 해병대를 없애고 전초 지오피를 없애고 앞에 있는 중화기를 다 철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그냥 활짝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의로운 사람은 전부 깜빵에 집어넣고 다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들은 다 자리에 앉혀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자들이 전선을 확대해놨어요. 여기저기 쑤시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란해요. 뭐를 대항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또 내일 모레는 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뭡니까? 그 성평등이나 이런 건 이상한 건 뭐죠? NAP? 그거를 또 통과시킨다래요. 전선을 있는 대로 확장을 해놔갖고 우리 애국 진영에서 뭐부터 공격해야 될지 모르게 혼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허위범 특검이 김영수와 그 몸통 문재왕을 반드시 잡아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제1전선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국 의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선이 다양화돼서 헷갈리지 마시고 제1전선은 허익범 특별검사를 통한 드루킹 댓글 조작 간첩 공작이죠. 이것의 리더는 김영수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은 몸통은 문재왕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재왕 정권을 때려부시고 이 악마의 그 법을 통해서 법을 위반한 것을 통해서 법을 바로 세워서 저 불법 정권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나깨나 안중하소나 허익범 특검이 특별검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일 전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토요집체 이외에는 허익범 특검 사무소 앞에 가서 허익범 특검이 열심히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사의 죄인 박영수, 그 악마 같은 놈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특검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잘 나갈지 몰라도 정권이 끝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자는 민족의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영권입니다, 자영권! 이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박영수와 같은 악마의 짓을 통해서 민족의 범죄자로 남지 말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저 악하고 사악한 불법 집단을 끌어내려서 민족의 정의와 양심으로 남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투력을 허익범 특검이 정상적인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밀어줍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분입니까? 5분 남았어요? 예. 아직 시계가 꺼져 있는 걸 모르고. 아니 제가 그 가수 한 분을 초청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다음 주에는 제가 손님을 한번 초청해서 정말 그 너무 숨 찬 것도 있지만 숨도 좀 돌리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무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제 기온이 엊그제보다 우리 엊그제 국방부 앞에서
우리 전군 구국경제회와 일파안파 GP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이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오늘은 2도가 떨어졌고요. 저 보십시오. 저쪽이 어딥니까? 북쪽이죠? 예. 북쪽에서 이 선득선득한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5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33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 태극 의병의 전투를 하기엔 딱 좋은 시점이 될 것이고, 또 8월 15일 우리가 천만 명이 모일 건데 그때는 우리가 진짜 해볼만한 날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전부 누구 할 것 없이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형님, 동생, 아우, 누님, 또 언니, 오빠,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손자, 손녀, 손며느리 한 분이 100명씩 동원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100명씩 동원하시는데 내 돈 쓰세요. 내가 차비도 되고, 내가 밥값도 되고, 내가 선물도 사서 주고, 내가 커피도 사서 내가 100명을 동원해야 됩니다. 저도 100명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어저께 이제 그 각 지방에 있는 리더들한테 10명씩 모아와라, 돈은 내가 쓸게, 이렇게 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하 100명씩 모아와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8월 15일 날은 기독교 단체가 아주 대거 올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8월 7일 날 그 NAP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종교 강연을 못해요. 기독교뿐만입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 동성애는요 그 쓰레기 같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동성애 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못 낳는 것까지는 좋은데 에이즈 걸립니다. 에이즈. 대한민국에 동성애 환자가 에이즈 환자의 95%예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70-80%가 남자입니다. 왠지 아시죠? 남자끼리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항문에다가 성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항문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에이즈균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동물하고 섹스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하고 섹스를 하는 수간을 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간단하게 줄이는데요. 에이즈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에이즈의 출발은 레서스 원숭이랑 남자가 성교를 해요. 그래서 레서스 원숭이로부터 온 균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랑 남자가 성교를 해서 처음에 발생된 병이 에이즈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수간을 하는 자는 쳐 죽일지니라. 그래서 그 에이즈균이 또 남자와 남자를 남자끼리 또 성교를 하면서 퍼지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가 8만 명인데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달에 쓰는 비용이 놀라지 마십시오. 병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100% 국고로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에이즈가 나라 망한다는 것이죠. 에이즈가 좋으면 왜 국가에서 금지하고 교회에서 금지하겠습니까? 에이즈는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나라를 망치고 온 민족을 망치는 건데 이거를 동성애란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허약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요 안 좋으니까 하지 않으라는 겁니다. 좋은 거 하지 말라는 적 하나도 없어요. 술도 먹지 말라는 얘기 없어요. 취하지 말라, 심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안 되는 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아주 공론화하고 일반화시키는 저것은 바로 악마 정권이 아닙니까, 여러분?